오늘은 이제 이거 IP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받아서 이제 설치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그걸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파워쉘이라고 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설치하면 한 번에 다 설치가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제 붙여넣기해서 엔터 누르시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설치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디에서 가냐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죠. 이 홈페이지 만드신 분 홈페이지에 가면 릴리즈라고 있어요. 여기 있죠. 다운로드 릴리즈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이트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 해당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번호가 쭉 밑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윈도우 X64 여기 써 있죠. 이걸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이렇게 받고 있죠, 지금. 그러면 폴더로 가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 어디 있다고요? 항상 밑에 더보기에 이제 누르시면 그 사이트 이 지금 링크 제 카페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그전에 이제 CMD에서 관리자 권한 실행. 이제 관리자 권한이 실행돼 있죠. 그러면 이거 이제 드래그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카피 마우스 우클릭 빨리해지 붙여넣기 될 때가 있어요. 아, 그 전에 일단은 제가 서비스가 지금 등록돼 있거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부터 해볼게요. 삭제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 멈췄어요,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지워라. 프로그램을 지워라. 그리고 폴더를 지워라. 간단하죠? 지우겠습니까? 요거. 이 폴더 지금 만든 우리가 만든 폴더 잘 보셔야 돼요. 딴거 지워질 수 있으니까. 예스. 이렇게 하면 지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해볼게요. 안 쓰실 분은 이제 프로그램 이제 안쓸 거다 하면 이것만 실행하면 이제 삭제돼요. 그래서 이제 폴더를 만들 거예요. IP 밴 폴더를. 이게 붙여넣기 안 되죠? 다시 한번 드래그 카피 그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빨리 컨트롤 탭 알트 탭이 이제 화면 전환이에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dir 아이고 dir 했더니 딴게 나오네요. 일단은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죠. 그 폴더로 만들었던 폴더로 이제 여기서 dir 했어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dir 하면 여기에 이제 이 폴더로 갔고 지금 이 폴더에 아무것도 없죠. 이 폴더에다가 이제 파일을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파일 이 파일이죠. 이렇게 닫으면 안 되는구나. 닫으려고 습관적으로 닫으려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냥 풀면 좋은데 이게 좀 어렵게 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뒤에 숫자가 랜덤하거든요. 그리고 랜덤한 거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제 해서 푸네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 방법으로 풀으세요. 저는 이제 못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파일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dir 해보면 되겠죠? 그럼 아까 생기지 않았던 파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설치해야 될 파일이죠. 그냥 설치가 아니라 압축 해제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폴더를 복사해야겠죠? 복사합시다. 복사. 이렇게 안 되는지 빠락빠락 안 되고 안될 때가 많아요. 이 폴더 통째를 그냥 여기 이제 프로그램 폴더로 이제 이동해서 복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 폴더를 이제 가볼게요. 여기 이제 테스트 삼아 이제 넣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삭제.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없죠? i를 시작하는 거이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풀어볼게요. 이름입니까? 뭔가 잘못됐네요. 여기서 다시 제가 점을 하나 안 찍었어요. 이 슬러시를 하나 안 했어요. 디렉토리 이제 물어보네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거를 압축 해제했던 거를 여기 이제 없죠? 이제 복사해야겠죠? 이 폴더를 이 폴더죠. 이거가 우리가 만든 폴더고 이걸 이제 복사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폴더에다가 여기다가 해서 여기 보시면 폴더가 없죠. 이제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복사돼서 이렇게 폴더가 생겼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등록해 주기. 이걸 등록해야지 감지를 하거든요. 이 감사라는 건데 이걸 등록해야지 이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해커가 이제 밖에서 이제 침입했을 때이 감지하는 센서예요. 알기 쉽게 얘가 이제 감지해야지 이걸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니까 등록해주기 실행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등록 이렇게 서비스에 등록했고, 그다음에 설명,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렇죠?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이제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실행해 볼게요. 서비스를 실행.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실행됐다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쓰면 좋겠지만 이제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 우선 멈춰야 돼요.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백업을 해야겠죠. 기초적인 백업. 이거는 기초 백업이에요. 그 설정 백업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 파일이 설정 파일인데 이걸 백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열어야겠죠? 아이고, 안 돼요. 열기. 그럼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몇개 없다고 그러네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F예요. 컨트롤 F. 그래서 찾기 컨트롤 F 다시 한번 어디 있죠? 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컨트롤 F 찾았죠? 그래서 몇번 실패하면 이제 차단할 거냐? 보통 3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3, 세번 이제 실수하면 이놈은 차단해라. 그렇죠? 좀 이상한데 하고 차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벤 타임 다른 블럭은 이제 보시면 돼요. 맨 위에서
엔타임.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이제 그놈은 차단한다. 그죠? 이것도 잘 몰라요. 차단 기준이 뭐 그것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틀로 했고. 이것부터는 제가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추가한 거. 그래서 맨 위로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리다 보면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이게 실행하는 거냐, 실행 안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실행. 그리고 이제 로그인 시도. 그 원격, 그죠? 원격 하는 애가 이제 로그인 시도를 몇번 실패한. 그러니까 서버 관리자, 그죠? 일반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원격으로 내 컴퓨터 접속하는데 비밀번호를 틀리는 거야, 계속. 그러면 차단할 건지, 몇번 차단할 건지, 6번까지는 봐준다, 실패. 뭐, 7번까지 실패하는 거 봐준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보통 5번을 하면 되겠죠? 5번 이상 실패하는 사람이, 10번으로 해도 충분할 수도 있고, 해커한 사람들은 막 20번씩 먼저 해킹을 하니까, 시도를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예의상 5번으로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세이브, 컨트롤 저장,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다 했으면, 다한 거고, 이거 지금 만든 걸 다시, 다른 이름으로 내가 설정하는 거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백업 다시 해주기. 이거는 두 번째 이름. 2라는 이름을 적어줬어요. ZIP. 그래서 이제 가보면, 여기가 아니죠. 여기로 가보면 이렇게 파일이 두개 생성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이 파일을 지우고 첫 번째 오리지널 파일로 넣으면 되겠죠. 그 대신 이제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요거 멈춰야 돼요. 프로그램 멈추지 않으면 이게 망가져 버리거든요.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답답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만든 사람 마음이죠.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그래서 망가지면 새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 대야 할 수, 대야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지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실패한 거예요. 잘못 적으신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오토로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게 이건데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을 해야지 잘 돼요. 그 여기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 볼게요. 이게 아니라 윈도우에서 스크립트. 여기 이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되게 많이 설명했는데 되게 조금이죠. 이걸 설명한 거예요. 되게 많은 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오토가 있어요. 오토. 이게 이제 지연 시작이라는데, 한참 걸렸다 시작하더라고요. 한 5분 있다가, 컴퓨터가 시작하고 5분 있다가 켜진다는 거는 그동안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로 했어요. 바로 켜지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설명한 거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몇줄안 되죠? 이렇게 보면, 설명 안 하면, 이거는 설명 안한 상태에서 이제, 알고 한다고 가정해서 이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모른 상태에서, 이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그쵸?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이런 블로그, 그리고 이런 블로그.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 글을 보고 이제 처음 해보는데 잘안 돼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허접한 실력으로. 그래서 이제 됐고,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삭제하려면 이렇게 하고, 여기 번역한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 여기 클릭하면 파일로도 이제 지금 설명한 거를 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알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뭐가 어려웠냐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후일담. 지금 다 괜찮은데, 이게 지금 파일이 이 뒤에 숫자가 랜덤을 해요. 랜덤해서 이걸 받는 게 이제 명령어로 어려워요. 물어봤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받는 게 가장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법이 일단 그 물어보고 있는데, 그 영상도 추가로 올릴 수 있어요. 이제 전문가가 이제 확 그냥 예술 같은 솜씨로 이제 그 명령어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다 수작업이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 파워쉘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되냐면 요거랑 이거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였죠? 이거 했죠? 이게 자동으로 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스탑 한 다음에 이거 수정하고, 그죠? 이 문서를 수정하는데,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그냥 클릭해서 수정이 안 돼요. 왜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루트죠, 루트.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터미널에서 열어야 돼요. 여기서 열어야지 이게 열려요. 그래서 왜 나는 안 열릴까? 이제 이렇게 건방지다고 하죠. 저도 그렇게 항상 건방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내가 클릭해서 열어서 편집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용자라서 그냥 열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권한이 이제 수동으로 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권한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그 아까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이 스크립트로 하면 이제 관리자 권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정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토큰으로 이제 이 폴더 전체를 관리자로 만드시면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쵸?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지금 사용자 권한이니까. 원래 사용자 권한이 아니라 관리자 권한이어야지 정상이죠? 이 수정할 수 없게, 그쵸? 사용자가. 어드빈이 이제 지금 관리자가, 근데 어드빈도 수정하지 못하게, 그쵸? 이걸로만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되죠? 뭐, 그쵸? 뭐, 기술적인 거는, 원하시면 찾아보면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짬내서 이것도 해볼게요. 필요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관리자 이제 권한으로, 그죠? 더 보안을 더 조금 더 강화하는 작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찍어주는 건데, 지금 잘못을 해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권한을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권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등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쭉다 등록, 한 번에 등록하셔도 되고, 이제 에러 나는 거 이제 보려면 하나씩 이제 등록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1이 뜨면 잘안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권한들, 그,
계정들 접근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강력화한, 그러니까 기본 윈도우에 보호되는 이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등록해 주면 되겠죠? 대충 됐어요. 막두 개씩 등록돼 있는 게 있네. 아무튼 제가 지금 두 번을 등록을 해서 두 개씩 막 등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권한, 이 폴더를 어디 갔어? 폴더를 이제 올바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이걸 이제 수정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S. 우선 백업 해야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항상 백업이 중요해요. 여기서 백업 자체가 안 되겠죠? 이렇게 권한을 물어보죠. 백업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권한을 줘서 그런 거예요. 알기 쉽게. 액센스 거부. 그래서 해커가 이제 권한이 없는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들이 이제 접근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제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